콜라겐의 체내 합성을 도와서 피부와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짝꿍 영양소입니다. 실제로 비오틴이 부족한 쥐에게 비오틴을 투여한 다음에 그 콜라겐 합성률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. 비오틴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지금?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? 네. 체내에 비오틴이 부족하면 피부염과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비오틴을 섭취하면 탈모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? 실제로 4개월간 비오틴과 이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모발의 양, 밀도, 광택, 강도가 좋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같은 분이죠? 네. 풍성해졌어요. 비오틴은 체내 생성이 어렵고 또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보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이 필요한 성분인데요. 하지만 한국인의 약 89.5%가 비오틴의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비오틴을 좀 섭취를 하면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이 되고 또 나머지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그냥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